호환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우물을 떠서 쓰셨던 것처럼 이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성령님의 초롱초롱 불꽃 같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두 자녀 위에 늘 성령님의 초롱초롱 같은 불빛 같은 인도하여 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모두 의지하옵고 제약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환영하십니다. 453장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 성민이 첫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분에게 성민이도 참 귀여운 자녀지만 지영이도 그지? 귀여운 자녀도 그지? 지영이의 성민이 누가 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지? 질문하는 제가 참 바보 같은 질문인데 근데 우리 사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아스러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도 딸을 위해서 좀 키우고 있는데 제가 출산을 앞두고 아주 금방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한 가지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세 번째 딸이에요. 근데 친정어머님이 항상 금방이 밖에서 초장 기다리시더라. 왜냐하면 이미 딸이 손녀를 두 명 봤어요. 이번에 나는 손자는 아들이 되는데 초장 마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만실에서 의사님 나오셔서 아 딸입니다 하니까 완전 인상이 흐리시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 이렇게 아들이 참 소중. 하구나 하면서 재신했겠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딸과 아들 구별이 없습니다. 그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지영이도 주셨고 이제 이번에 또 상민이도 주셨고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제 상민이를 이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각 부모님들의 자녀들 향한 급진인들 생각되는 거죠. 두 분께서도 이 지영이 성민이 어떻게 과연 키울 것인가 급진이 없을 텐데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만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자라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하신 그런 모습들이 두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민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라는 말씀이죠. 우리 상민이를 우리 지영이를 지혜로운 아이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사실 과거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식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무조건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암기만 잘하면 반에서 1등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입고사에서도 대입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상민이가 살아가야 될 그 세대는 시식 위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암기할 필요 없죠. 그때 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컴퓨터 딱 가서 총기 나가서 그죠?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상식 다 나오는 거죠? 정부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에 대해서 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또 어떤 면에서 정부와 시대에 있어서는 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평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혜가
보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우리 사회의 경비가 뭡니까? 참 이분은 지식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예요. 참 좋은 대학 출신이고 대학원 출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참 고가에 승진을 했고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만 보면 정문회에 정문회로 쓴다든지 또 몇 개월, 몇 년 감옥생활 잘하고 나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식은 많아요. 충분한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그런 쪽으로 종착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보다는 지혜를 물려주셔야 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모님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성민이를 지혜롭게 양육할 것인가?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혜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경외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올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민이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혜를 습득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두 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민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아빠와 어머니께 돌려주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노인들께서 돌아가시기 앞에 직전에 그들이 가장 많이 내리 위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뭐냐면 어릴 때 그들의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 이야기가 가장 내리에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의 내리에 남아있는 것들이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 속에서 들었던 유학시대 옛날 그 오화방주 이야기 사야선생 이야기 벌레선생 그런 것들이 제 기억나는 것 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까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에 보면 아이들이 7살 때까지는 부드러운 진흙과 같아요. 그죠? 진흙이 부드러우면 더 이상 그래도 형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정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진흙이 부드러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7살 때까지는 부드러운 진흙과 같답니다. 그럼 7살 이후에는 이제는 굳어진 진흙이라서 도저히 아이들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7살까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 후에 그들은 저절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살 때까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유아교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민이 야, 이걸 잘 시키실 텐데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성경 교육, 말씀 교육 잘 시키시게.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방법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명심하시고요. 또 두 번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건강을 의미하죠. 그렇죠?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이 건강 부분 내에서는 아마 저보다는 우리 두 분께서 지영이 더 키우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상민이가 자랄 때 좀 좋은 습관을 좀 길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연습 속담이 뭡니까? 세 살 버릇이 8등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하게 보면 결혼해서 부근에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냐면 그 버릇이 형성되는 기간이 10년 동안 그 버릇이 형성되었다면 10년 동안 세월이 흘러야지만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있답니다. 결혼하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하면서 남편의 습관, 부인의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습관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을 좀씩 고치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민이 좋은 습관 길러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식사 습관, 식사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몸에 비해서 하시고
다음에 일어나실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잠자리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습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도 할 수 있고 부모님 예수도 할 수 있고 예수 예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성령이 힘입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아무리 천한 미물도 자기 자신을 비호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물이죠. 자기 자신 기호하지 않은 부모님 있겠습니까? 기호에 다 사랑스럽습니다. 문제는 내 자식이 남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상민이는 앞으로 그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또 교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상민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사랑받는 상민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분이 양육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웅이가 어떨 때 두 분의 마음에 흡족합니까? 얼마나 참 귀엽습니까? 두 분의 말씀에 흡족하고 순종하면서 지웅이가 어떤 행동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성령이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민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살아날 수 있도록 두 분이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로서 쓰임을 받는데 쓰임을 받는 요인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는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또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큰 눈으로 쓰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사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상민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상민의 사랑을 하실 것이냐, 상민을 인도해 주실 것이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민이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고 참여하셔서 그분들께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부모님은 자식에게 고기를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두 분의 현명한 부모님 되시기 위해서는 상민에게 상민이 요구하는 것을 제때에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상민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서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민이가 앞에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딸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시험관배대로 자라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딸아이들 키우다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노후가 충분한 부모 없이는 도저히 아이가 생활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주시로 기대기를 봐야 되죠. 표정 관찰해야 됩니다. 일정 하면 뭔가 칼이 있어, 그죠? 세심히 관찰해야 되고 또 뭔가 땀띠가 나면 눈물 발라주고 또 밤에 잠도 못 자면 주체로 공부시켜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야, 참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도 느끼실 텐데 느끼셨으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죠. 감사하시고 더욱더 부모님들께 두 분의 상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시고 또 열심히 부모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 나아가시지만 진정 상민의 볼의 의미가 생각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항상 성민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끈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두 분이 그런 본자 역할을 든든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남준이, 강승이, 우리 순동님의 귀한 가정이 일찍이 지영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번에 또 상민이를 허락해 주시고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상민이를 이 가정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바라오기는 이 두 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 상민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민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에 더욱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상민이가 두 분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서 이웃 또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성민을 이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민이가 이제 믿음의 부모님을 밑에서 이제 성장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성장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민을 통해서 우리 남준희 성장님의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와로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100대, 1000대, 만대일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성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민이의 이 도를 축하하면서 모여온 우리 권속들과 우리 친지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제 축하하는 이 자리가 일회성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죄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식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받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남준이 우리 강성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민이가 참으로 주님께 지청받고 주님께 기원받고 사랑받아서 참으로 이 사회에 귀히 쓰임받는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족의 모든 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잘 영향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좋은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 베푼 속기를 기억하시고 더 좋은 모습을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먹으세요.
시장 잡지요. 맛있네요. 나 이 맛있는 거 뜯는 것 좀 카메라 잡으려고. 이정이 찬다. 노래 크게 한번 해봐.
드세요. 예? 예. 밥 먹는 거 안 챙기셨어요. 그 뭐야? 맛있게 생겼는데 맛이 없지? 이렇게 하는 누나 있어.
과정에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사실은 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아빠 나 심각해 나중에 그래도 과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해도 훨씬 더 아니, 예. 상민이 뽀뽀 한번 해줘, 뽀뽀.
누구 먹었다? 야 준이야, 얘 봐라, 얘 너 먹는 거. 한번 안아줄까? 효자 났다, 효자. 일로 와. 아빠한테 뛰어와 봐. 뛰어와.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려고. 많이 봤어? 장민아 애기를 좋아하네. 좋아해. 계속 좋다. 장민아 장민아 누구야? 영원? 지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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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됐어.
자자. 에이, 자자. 와서. 그래 안 돼. 와 그럼 뒤에. 저를 좋아하는 거. 저기 막 관 같은 거 위에다가 하얀 시간 같은 거 길다란 거 놓여 있고 여기 촛불 있어. 이거는 애기 생일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 배를 찍습니다. 배. 하지만 이거 물을 먹는 거 보자. 너무 순진하겠어. Ha ha.